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59%, 그리고 코스닥은 1.7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떤 요인을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보다 부각되면서 일부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고 하락 마감하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이 갑자기 완화가 된다거나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최근 강조를 드리듯 특정 업종, 특정 섹터들의 수급이 몰리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2차전지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최근 시장 화두에 오르는 바이오 함께 꼽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좀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계속해서 동일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은 힘, 같은 세기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2차 전지가 가다가 꺾이면 바이오가 가고 바이오가 가다가 눌림이 좀 나오면 다시 2차 전지가 가고 이런 순환의 연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실 2차 전지는 바닥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이다. 더 간다. 사실 더 가는 거는 비이상적인 게 맞긴 맞죠. 밸류에이션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아예 무시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수급의 싸움이죠. 공매도의 승리냐, 혹은 매수세의 승리냐, 그런 차이로 봐야 되는 건데, 혹은 바이오, 신규 테마의 이제 신규 테마가 2차전지 수급을 내려받겠느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 건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암학회 재료에 대해서 지금 여타 많은 종목군들이 기대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하겠다 혹은 어떠한 내용이 공개 혹은 진행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재료 같은 이제 2차전지 재료를 말하기엔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사실 영원한 상승이란 건 무조건 없습니다. 예. 상승이 나와도 더 간다고 하더라도 눌렸다가 가야 돼요. 물론 지금 상승이 비이상적인 것도 맞고 앞으로 비이상적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2차 전지의 수급이 바이오로 이동될 수 있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든 사실 뭐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한개 우려감을 받으면 한 개는 좀 완화가 되기 마련인 건데, 어떠한 내용이건 증시가 명목을 잡아서 수급을 확 이탈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모든 수급이 빠진다면은 증시가 빠지겠죠. 이런 요인들도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그죠? 반대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그렇다면은 모든 업종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한번 또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무언가 거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도 너무나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뭐, 아시아 증시끼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계속 확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증시 여건을 볼때 지금 거시적인 내용도 분명 중요하지만 지금 비중을 따져보면은 거시적인 비중이 크지는 않다. 라는 내용 1차적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의 흐름들을 보니까 UAM이라고 하죠. 드론,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니까 UAM 시범 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UAM 시범 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 2개, 3개 도시를 선정해서 통신 환경을 실측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UAM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 뭐 상한가 돌입도 되고 굉장한 강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별도로 이 UAM 관련주들의 어떻게 수급 형성이 돼서 어떤 좀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흐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3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미국 증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기준선 50을 두고 봐야 돼요. 기준선 50을 넘으면은 이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라고도 불리는데 50을 넘으면 경기가 활황이다. 그리고 못 넘으면은 수축 국면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0을 기준으로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 전달과 대비해서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좀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가 일단 어제 화두에 올랐으니까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관련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증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